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정중택입니다. 굉장히 시장이 힘들고 피곤한 하루였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시장 기대치였던 8.1%보다 높은 수치인 8.3%가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이 좀 오후장부터 전일 오후장부터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이제 코스닥을 좀 놓고 보자면 장 초반에 하락을 시작했지만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장 말미에 오후부터 좀 시장이 많이 끌어내려가면서 낙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마 중소형주 주식들이 좀 많이 흔들림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 마무리가 좀 돼가는 국면에서 LG생활건강이 이제 컨센을 크게 하회하는 실적이 좀 나오게 되면서 그 큰 대형주가 낙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평가된 실적 대비 저평가된 기업이 만약에 지수가 밀리면서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그 또한 투자의 기회라는 것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 두세 개 기업 정도라도 양봉이나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면 좀 투자를 잘 하시고 계신 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모두 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소확주를 좀 계속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투자하는 공부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찍으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가 갈 겁니다. 그걸 좀 클릭하고 오시면 저와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그동안 제가 강의 드렸던 이 소확주 강의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보실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좀 QR코드 찍는 게 어려우시다 그러시면 샵 3772로 정종택 전문가 저 이름 말씀해 주시면 노란톡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함께 한다면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의 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2020년 1분기 계속적으로 제가 어닝 시즌에 맞춰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기업들의 좀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컨센 상회했다는 건 어떤 뜻인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의 하락은 펀드멘탈이 변하지 않는 기업인다는 전제하에 소확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이 EPS라는 거를 실적이라고 똑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실적 자체가 변함이 없는데 주가만 떨어지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러면 이 기업들은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PER, 주가 수익 비율이 떨어진다라는 뜻이 거고요. 이 뜻은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주가도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고요. 똑똑한 투자를 하시려면 최대한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투자 원칙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를 좀 드리고 다시 한번 말미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입니다. 1분기 실적, 잠정 실적을 제가 좀 캡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두 번째,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은 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과연 부합했는지,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어닝 쇼크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런 기업들을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증권사 추정치보다 실적이 다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18% 정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25%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20% 정도까지 잘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너무 100점짜리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도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나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두 배인 10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90% 성장을 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비교한 수치고요. 만약에 전 분기까지 해서 대비해서 좋아졌다면 뭐 금상첨화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신다면 작년 4분기 실적이 그리고 작년 1분기 실적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 모두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게 지금 이 회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작년 1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 1분기에도 똑같이 또 성장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투자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 지금 밑에 얘기 드리는 거는 여기 앞에 YOY라는 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라는 뜻이고요. QOQ라는 건 이제 쿼터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작년 1분기부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번 실적도 계속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따 차트에서 보시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연간 실적입니다.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되면 사실 2017년, 18년 그리고 20년까지 사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오히려 좋아지기보다는 역성장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대신 매출액은 좀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회사는 투자를 많이 했고 어떤 기술력을 만들기 위해서 R&D 비용도 많이 소모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물이 바로 작년 2021년에 나오게 된 겁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2020년에 매출액은 46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1년에 매출액이 819억 원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0년에 47억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거의 3배 가까운 성장을, 3배 넘는 성장을 한 겁니다. 영업이익이 207억이 된 거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거의 9배 넘는 성장을 한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핵심적으로 보여질 포인트가 2017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9%였습니다. 근데 2021년에 이제 그동안 투자를 했던 거를 이익 회수기에 접어들면서 영업이익률이 25%까지 성장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없었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면서 매출액도 커지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까지 같이 챙기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보더라도 지금 이 회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은 22%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1%, 그리고 순이익은 20%나 성장을 해온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전년 동기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2017년부터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매해 꾸준히 22%씩 매출액이 성장한 거고요. 매출액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한 건 바로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바로 31% 정도나 되었다는 부분인 거죠. 결국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고 2021년부터 굉장히 환골탈태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 컨센서스도 22년, 23년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과 영업이익률도 25%가 넘는 굉장한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매출 실적을 견인한 게 과연 뭐였을까요? 아마 제가 차후에 좀 강의 드릴 내용인데요. 전자공시를 좀 100% 활용한다라는 강의를 좀 조만간 드릴 예정인데 우선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어디 사업부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어?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공시의 메뉴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음영 처리되고 빨간색으로 테두리 된 바로 이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분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소재고요. 소재의 비율이 약 7%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에 27%였고요. 2021년에 반도체 소재 부분이 55%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두 배 넘는 성장을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연평균 성장률로 반도체 사업부만 놓고 봤을 때는 바로 50%씩 성장한 거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한 성장이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LED나 솔라나 석유화 지금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지금 다른 사업부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나 특히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소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레이크 머티리즈를 만약에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했을 때 반도체 소재에 대한 어떤 매출액 추이과 수익성을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지난번 제가 HFR 얘기 드리면서 수주 상황을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좀 발췌를 해왔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다 1분기에 매출액 인식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36억 정도 남아있는 게 이번 1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호실적을 발표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잠정 실적만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가 분기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이 바로 그저께죠. 바로 이날 5월 10일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은 굉장히 시장이 하락폭도 많이 컸던 날인데요. 이 회사는 저가와 고가를 비교했을 때 거의 12%나 넘는 변동폭을 보여줬고요. 이 어떤 시장을 이기는 어떤 주가 흐름을 이끌어낸 것은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증권사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불과 이틀 만에 이 회사는 주가 상승률, 주가 퍼포먼스가 약 16% 정도까지 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작년 1분기부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졌고요. 그리고 나서 그 흐름이 올해 1분기까지 이어졌고 거기서 증권사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올해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조심스럽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다음 사례 종목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다음에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테스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랑은 살짝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 예정 그 추정치보다는 매출액은 살짝 못 나왔습니다.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이고요. 마이너스 3% 정도 안 나왔습니다. 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순이익 부분입니다. 순이익이 예상 추정치 대비해서 바로 추정치는 순이익 2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5억이 아니라 56억 원 가까이 순이익이 나왔고요. 이 또한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CJ 프레시와 같은 이제 식자재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을 높이 가져가는 게 쉬운 사업군에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을 컨센 대비 굉장히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전일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시장을 뛰어넘는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걸 또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실적 흐름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성장을 좀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37%나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한 실적이고요. 왜냐하면 작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약 32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발표한 거 보면 106억 원이라는 엄청난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1분기 내는 아무래도 이제 순이익이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로 56억 가까이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전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대신 순이익은 좋아졌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38% 정도 역성장을 했지만 시장은 이쪽보다는 이 바로 순이익의 어닝 서프라이즈 난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준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굉장히 크게 많이 받은 회사입니다. 특히 2020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5억이었고요. 연간 실적입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25억 원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매출액도 엄청나게 역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매출액은 약 3조 원 정도 가까이 됐었는데 2020년에는 2조 4,785억 원이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2020년에 안 좋았던 거를 2021년에 기조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렸고요. 그런 분위기를 이제 뛰어넘어서 2022년 뭐 리오프닝주라도 엮여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얘기 드린 부분이지만 이 회사의 지금 미래 컨센서스는 계속적으로 지금 상향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회사를 트래킹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회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추정치였고요. 다시 한번 좀 트래킹을 해봤을 때 그리고 나서 추정치입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2022년이고요.
뒤에 있는 게 2023년입니다. 2022년만 좀 얘기 드려보자면 원래 추정치는 영업이익 67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추정치는 825억 원이었고요. 아마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예상 실적은 더 상향 조정될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초의 추정치보다 더 높아졌고 그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 얘기 드렸던 이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만 하더라도 1%가 안 되는 회사였으니까 많이 물건을 팔더라도 만약에 1조 원을 판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얘기했던 거 돈 안 되는 사업들은 디마케팅 하면서 철수를 해나갔고요. 수익성 되는 쪽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회사는 매출액은 성장하지 못했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실적과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보면 이제 분기 실적을 좀 쪼개서 상세하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은 작년 분기 실적을 2020년과 좀 비교를 해본 거고요. 대부분 엄청난 성장폭을 보였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거의 4분기는 플랫을 했지만 대부분 적자 축소를 했거나 흑자 전환했거나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성장폭이 굉장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간 실적도 중요하지만 분기 실적 추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회사 투자 주주라면 충분히 해야 되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최초에 좀 강의를 드렸을 때 그 다음날 시초가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4월 20일까지 주가는 고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횡보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나름 지수 대비에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와 맞물려서 지수가 밀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괄목할 만한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결국엔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테스트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부터 판단할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바로 지금 이 회사가 보여주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이 주가도 싼 건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스킬이 분명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으신 다음에 카메라 어플로 찍으신 다음에 이제 영어 링크 갈 겁니다. 그럼 영어 링크로 노란 턱 참여를 해주시거나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턱으로 편하게 참여 가능하시다는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입니다. JVM이라고 사실 생소할 수 있는 기업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미약품그룹의 계열사이고요. 하지만 이 회사는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약국에 가서 이제 약을 제조하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소분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포장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 만드는 회사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시장 지배력은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결국 해외시장, 결국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 드러그통에다가 약품을 몰아넣는 부분들이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파, 전염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분하자라는 어떤 트렌드, 패러다임이 좀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반맞춰서 이 기업도 분명 유럽과 미국에서, 북미 시장에서도 분명 좋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결국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이 바뀌면서 다시 한번 수혜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거를 이번 실적을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정치 대비해서는 매출액과 비슷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추정치 대비해서 26%, 거의 27% 가까운 성장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요. 순이익도 거의 18% 정도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1년 1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기조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었던 2022년 1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10%, 근데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가 거의 4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여준 이 37억 원 비교했을 땐 거의 856%나 순이익이 잘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 또한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고요. 그 과정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했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회사 좀 연간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액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좀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올해 2022년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 이 미래 컨센서스를 반영시킨 부분은 아니고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그 가운데서 2017년이 실적이 좀 잘 나왔고 그 뒤로 좀 퐁당퐁당하는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을. 2021년에도 사실 2020년보다 좋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1분기를 분기점으로 올해 2022년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포인트. 아까 얘기 드렸던 그리고 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포인트들. 어떤 산업의 구성 이런 부분까지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기업들과는 살짝은 다르지만 그래도 1분기 좋은 호실적을 보여줬다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 나머지 실적도 계속적으로 좀 충분히 트래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파우치형 자동 조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약국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 점선이 있고요. 이 약국이 이제 약이 아침, 네, 점심 이런 기능 것들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한미약품이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한미약품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충분히 잘 활용해서 그룹사 간의 시너지도 충분히 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의 34%나 되는 R&D 인력도 충분히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기술력을 가져가기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병원을 여러 번 다닌 게 아니라 이제 몇 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만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좀 타격을 받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어떤 인티팜이라는 그 어떤 프로그램과 제품을 이제 대학병원, 큰 상급병원에 이제 공급하면서 회사는 다시 한번 좀 실적이 업사이드를 높여나갈 수 있는 기업일 거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 매출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1분기 기조 효과와 비교했을 때는 나쁘지가 않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약품의 제조 자동화, 그리고 이 제조 자동화 플러스 약품 관리 자동화, 거기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같이 공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과 어떤 힘이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해외 진출이 대한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해외 시장 진출이고요. 최근 들어서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 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는 각국 정부의 요양시설에 대한 보조금 확대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아까 트렌드들 어떤 제품을 이제 약품을 소분하는 방향이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 회사 동사는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부분이 아직도 더 여지가 많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사실 이제 제가 그동안 사례로 드렸던 설명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주가 흐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들을 미리 좀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판단력이 있었다면 이런 자리에서 좀 공략을 좀 해봤더라면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지금 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에 주가가 흐르면서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1분기 호실적 발표하고 2분기 때도 호실적 발표하고 나서 했을 때 이 회사의 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트래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는 어느 정도의 하방의 지지를 받고 2분기 실적이 좀 뒷받침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솔 재지라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용지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양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엔 이 기업에 대한 포인트를 또 잘 찾아보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우선
증권사 컨센서스 대비해서 추정치는 잘 나왔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추정치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0%가 넘는 기업들을 사례를 좀 가져와 봤고요. 이 회사는 지금 매출액은 약 18% 정도 추정치 대비해서 잘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25% 정도 추정치 대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20%나 더 컨센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줬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거. 아까 레이크 머티리얼즈랑 좀 비교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좀 가져왔던 이유는 이따 좀 주가 흐름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2년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에서 매출액은 73%,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수준인 109% 정도 가까이 나왔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91%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은 20% 정도 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거의 47% 정도 성장했다라는 거. 결국에는 어닝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고 전분기 대비 성장했다라는 거. 실적 시즌에는 요 세 가지를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솔 제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적은 그래도 꾸준히 좀 성장을 좀 해온 모습입니다. 네. 우선은 2018년에 최고치를 찍고 계속적으로 많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2021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그리고 물류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류비 대한 인상, 이 이중고로 인해서 회사의 실적은 안 좋아졌습니다. 대신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0년 대비해서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3%였다라는 거. 아까 이 회사가 본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관련된 비용들, 원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살짝 부진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2022년에는 이따 자료로 좀 설명드리겠지만 물류비라던가 원자재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수익성을 좀 어느 정도 회복하고 매출액이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8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2018년을 제외하고는 2022년에 영업이익이 최고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솔 제지 같은 경우는 좀 매출액 구성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산업 용진 백판지가 있고요. 고르게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판지가 33% 정도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수지입니다. 우선 백판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화장품이나 식품류, 라면 용기 등 제품 포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산업 용지고 백판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음식점 가서 카드 결제를 하면 영수증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걸 특수지라고 하고 가멸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택배, 라벨들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프린트기에서 용지를 출력하면 나온 인쇄용지들, 바로 교과서, 잡지, 잡지류, 복사지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바로 인쇄용지. 이 세 가지가 고르게 좀 매출액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도 가장 포인트로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생산 캐파 대비해서 매출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부분은 바로 특수지, 가멸지고요. 여기 보시면 백판지 같은 경우 74만 톤이고요, 연간. 백판지는 이제 74만 톤이고요. 특수지 같은 경우는 30만 톤. 그리고 인쇄용지 같은 거는 50만 톤이지만 이 매출 비중이 고르게 되어 있다는 건 특수지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좋다라는 거를 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좋은 포인트는 바로 국내 경쟁사가 없습니다. 이 특수지, 가면지를 통해서 특수지를 만드는 회사는 한솔제지가 유일한 기업이고요. 인쇄용지 같은 경우 경쟁사로 이제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등이 있고요. 이제 백판지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나라, 이제 세아, 한창제지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를 보시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거의 44%로 다른 여타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고 인쇄용지 또한 46%로 좋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백판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출 지역이 아시아 지역으로 좀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 하지만 이제 특수지나 인쇄용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나 세계적으로 좀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저희가 기업을 바라볼 때 실적 플러스 이런 기업의 스토리와 기업의 내용을 많이 아셔야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판지를 좀 우선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판지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 고지 가격,
이 백판지를 만드는 이 폐지 골판지의 가격이 2020년 이 코로나 시점 이후부터 드라마틱하게 올랐습니다. 거의 뭐 수직으로 좀 올라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지만 최근 들어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운임용, 이 회사는 아까 글로벌하게 많이 제품을 수출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2021년 3월이고요. 3월을 이제 바닥을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떤 두 가지 아까 얘기 드렸던 이중고 그 비용 부담이 있었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여기 바로 추정치 대비해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실 주가라는 건 실적이 발표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는 실적 대비 싸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력이 분명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 좋은 기업은 싸게 사놓는다고 했을 때는 분명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VM이랑 좀 제가 같이 비슷하게 가져왔고 3월 22일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4월 26일 고가인 15,250원까지 주가 상승률이 한 2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한다고 한들 계속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편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이런 조정도 하나에 이 주가가 더 높은 비상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지지하는지 같이 좀 트래킹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기업들을 좀 같이 한번 트래킹하고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문 영어로 가는 이제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노란톡 편하게 좀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혹시 그게 어려우시다면 샵 3771로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보내주시면 또 똑같이 영어 링크를 가면서 클릭만 하시면 편하게 노란톡 채널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이 QNC입니다. 네, 원이 QNC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여타 기업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정치는 매출액은 13% 정도 실제 증권사 컨센서스 대비 잘 나왔고요. 이제 더 괄목할 만한 건 바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40%대 넘는 실적 추정치를 넘어섰다라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액은 27% 정도 성장을 했지만 결국 포인트 수익성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도 매출액은 역성장을 했지만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거. 결국 매출액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 외형 성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굉장히 같이 잘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오늘 사례를 드는 종목들 통해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더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7%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68%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 또한 전년동기 대비해서 좋았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좋았고 증권사가 내놓은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좋았다. 선박자가 다 고르게 좋은 기업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다 좋아지고 있고 이 뜻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35%씩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매년, 매해마다 37%씩 성장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22%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드리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제가 보는 기준 중에 포인트는 하나는 결국엔 매출액은 15%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순이익은 5%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조건에도 굉장히 잘 부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의 주요하게 좀 보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쿼츠라는 겁니다. 쿼츠라는 건 여기 밑에 제가 좀 텍스트로 적어놨습니다.
바로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뭐 산화, 그리고 확산, 그리고 식각, 그리고 이온 주입, 이 증착 공정에서 웨이퍼는 굉장히 세밀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송하는 데 사용되는 용기를 바로 쿼츠라고 하고요. 그 쿼츠를 만드는 원재료가 바로 석영입니다. 네, 석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인트가 바로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온 바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쿼츠 매출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역성장을 했고요. 그 뒤로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왜 좋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출액 중에서 쿼츠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등락폭은 있지만 2021년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원익은 사실 원익 이코르 쿼츠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회사가 영업이익 주증권사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회사 중에 MOEMQ라는 모멘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2017년에 적자를 냈던 회사지만 2018년부터 흑자 전환을 했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쿼츠를 만드는 원재료 석영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바로 그 석영이라는 원재료를 이 모멘티브라는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부터 공급받는 것처럼 원가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한 고물가 시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맞닥뜨리고 지금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회사는 이 석영이라는 원재료를 수직 계열화 시켜서 내부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원가 인상분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거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티브에서 받는 석영 원재료를 통해서 실적 개선세 원가 관리가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의 예상 컨센서스는 약 240억 정도였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상회하는 340억을 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신다면 이 회사는 최근 들어 이 쿼츠 제조 공장을 만드는데 600억 규모의 신규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이 뜻은 결국 전방 고객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절대 기업들은 주문이 없는 이상 확장과 캐파를 늘려나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공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익QNC 같은 경우는 고객사를 TSMC로 두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주가 지수와는 좀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의 주가 흐름이었을 텐데요. 네, 이 회사는 불과 8영업일 동안 좀 한번 이 실적 발표한 날 좋은 주가 흐름이 났었고요.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다가 주가 밀려서 밀렸지만 결국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여타 경쟁사 대비해서 매출 원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이 통제력,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주목한 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 3분기 들어서부터 굉장히 좀 주가 부침이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뷰티 산업과 화장품 산업은 중국 시장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사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고가, 이제 럭셔리 브랜드는 잘 팔렸지만 중저가 브랜드들이 이제 로컬 브랜드한테 밀리면서 좀 힘을 못 쓰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주가 부분들이 많이 흘러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결국에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주가 흐름이 괜찮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거래일 동안 오늘을 제외하고는 3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추정치 대비해서 얼만큼 좀 잘 나왔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5%나 잘 나왔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34%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추정치 대비해서 안 나왔지만 굉장히 플랫했고요. 결국 주안점을 둬서 봐야 된다는 부분은 항상 얘기드리지만 수익성, 바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중요하다는 거. 특히 순이익 같은 경우는
EPS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EPS는 또 주가 수익 비리, 포화랑도 연결된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말 한마디 하더라도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시려면 제가 계속적으로 편하게 저랑 공부를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예, 샵 3772로 예, 정종택 세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하단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찍으시면 예, 영어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예, 신대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무료 강연회를 진행하니까 이런 시장에서 좀 같이 극복하고 공부도 하고 어떤 주가로 어떤 수익 회복이 아니라 이런 시기에서는 어떤 공부를 더 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스터디를 좀 하고 싶으시다면 내일 꼭 같이 동참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적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6년 그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액보다는 결국 포인트는 수익성이다라는 거. 그렇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28% 정도 매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36%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사실 코로나긴 했었지만 결국 명품 브랜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회사 자체의 어떤 이커머스에 대한 판매량 그리고 가지고 있는 브랜드력을 통해서 호실적을 냈다. 영업이익률도 2020년 아무도 이제 바깥 생활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기저효과도 충분히 많이 누렸고 올해 1분기 굉장히 호실적을 냈다라는 거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좀 주요하게 좀 제가 텍스트를 좀 다양하게 좀 적어봤는데요. 주요 포인트를 좀 따져보자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골린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골프를 대부분 되게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최근 들어서 좀 런칭을 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좀 반응이 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회사가 잘하는 해외 브랜드들을 가져와서 니치 마켓을 공략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코스메틱 부분 쪽에서 잘 풀린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좀 런칭한 이 스위스 퍼펙션 부분, 이 브랜드도 좀 스킨케어 시장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국내 패션 브랜드도 굉장히 호실적을 냈다라는 부분까지도 이 회사가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주요 포인트를 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세계라는 그룹사 가지고 있는 이제 브랜드들을 이커머스라는 사이트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라는 이제 대기업에서 만드는 어떤 이커머스 사이트이기 때문에 신뢰도도 갖고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들을 충분히 많이 누리고 있고 그거를 신세계 그룹사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인 HR입니다. 네,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채용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일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기업들의 트렌드들은 수시 채용으로 많이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인재를 뽑아서 바로 즉시성 있게 어떤 인력을 사용하고 싶은 부분들이 바로 기업의 니즈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개 채용, 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으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와 낙수를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추정치는 좀 없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50%,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는 64%, 55% 성장을 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역성장했지만 결국 이 수익성,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좋아졌다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6년 대비해서 성장률은 굉장히 갈목할 만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률이 결국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채용산업, 이 HR 산업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AI 매칭입니다. 어떤 구직자 DB 데이터와 그리고 기업의 DB 데이터를 서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채용하는 것.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고요. 어떤 신규 직원을 뽑아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쓰고 매몰 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어떤 알고리즘 빅데이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인력적 인건비의 축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바로 영업이익률이 바로 2016년 18%에서 2021년 30%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부분도 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채용 방식은 2019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수시 채용 비용이 3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1년 상반기는 50%까지 높아졌고요. 이 수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뭐 평생 직장이란 얘기들이 있었지만 최근 시대에서는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직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전 연차 대비해서 모두가 다 이직의 빈도가 높아졌다라는 건 결국 HR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어떤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런칭하면서 대부분 요즘 결국 이 IT 기업들이 그리고 대부분 산업이 온라인으로 뭔가 전환이 되면서 IT에 대한 인력난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플랫폼들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대적인 경제사인 원티드 랩도 있고요. 원티드 랩도 1분기 실적은 컨센 대비 저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군에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인 HR도 사실 주가 실적이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한번 올랐었고요. 그리고 와서 올라갔다가 지수가 밀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조정 기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가격 조정이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 주주로서 저희가 체크할 부분들은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꼭 해주시는 게 주주로서의 굉장한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대응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그 분산 투자, 분할 매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강의를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할 매수라는 거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이번 1분기에도 호실적을 낸 기업이 만약에 이때 투자 포인트를 잡았다고 했을 때 지수가 밀리면서 주가가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 이 평단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실적 기업들은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를 받습니다. 이 과정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평단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이 주식이 지수가 지금 이렇게 많이 폭락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주식 100%라고 했을 때는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지금 내가 포트에 있는 기업들이 과거에도 돈을 잘 벌었고 미래에도 돈을 잘 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좋은 기업들을 솎아내고 선별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던 이유도 사실 지수가 하락할 때도 분명 좋은 기업들은 양봉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보합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 포트에 20% 정도가 되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포트 구성 어느 정도 잘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설명드렸던 이 소확주 강의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찍으시면 영문 링크가 갈 텐데요. 클릭하시면 노란토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제 제 강의 시그니처 같은데요. 투자 격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1년에 경제 분석에 대해서 약 15분 정도 소비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피터 린치 지난주 얘기했던 거 작지만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어떤 투자 현인이 가는 길을 같이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신대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무료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